말도 안 돼. 짱 변호사도 차 변호사도 민중국도 그리고 박수아도 몰랐습니다. 이게 뭐야? 응? 이건 아니야. 드라마 속 반전보다 더 놀라운 장면. 스태프들과 배우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장면.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스태프도 배우도 요거 몰랐지. 혜성과 관우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왔냐? 너 옷이 왜 이렇게 젖었어? 우산 안 가져갔었어? 아주 단단히 삐졌죠. 소금이 어딨더라? 아하, 저렇게 괜한 심술을 부립니다. 롱다리 수화만 할 수 있는 유치한 행동. 옷 안 가려봤어? 나도 전화했었어. 그쪽이 안 받았고. 부친 게 안 먹어. 그리고 날씨가 못내. 바빠. 어머.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리는 수화. 등 뒤에 나 삐쳤어라고 쓰이는 것 같죠? 왜 저래? 근데 방금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나요? 네? 자, 다시 제가 1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뭐 소금통이 옮겨졌나? 뭔가요? 자, 보세요. 자, 분명히 소금통을 수납장 위에 올립니다. 그죠? 네네. 자, 그런데 시간 못 내. 바빠. 말 한마디 하고 돌아섰을 뿐인데 어머나! 어디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저 또그라미 보세요. 없어졌잖아요. 자, 수아는 소금통 없애는 마술도 하나 봐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 자, 이렇게 열심히 변호하는 짱 변호사. 희수라는 엄청난 자, 너무 심취했나요? 정황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자, 얼굴에 그은 분홍색 야광 펜 자국. 자, 그런데 잠시 뒤 사라진 야광 펜 자국. 이해 없으시죠? 네, 생겼다.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나타난 자국. 네. 그런데 위치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짱변, 뭔 짓을 한 거예요? 여기. 뭐? 여기. 여기 뭐? 어. 알았다. 알았어. 어머. 고맙다. 됐냐? 뭐 하는 짓이야? 이걸로 만족해라. 오빠는 무슨? 당신 여기에 야광펜 묻었다고. 야광펜. 아이고, 아하. 아이고 창피해라. 그런 거였어? 자, 역시 야광펜 지우는 데는 침이 최고죠. 냄새 나는데. 세수하라. 자, 이 장면 보고 얼굴에 야광펜 묻는 여자분들 많아지셨겠어요. 자, 친구들한테 맞고 혜성에게 치료받는 수아. 많이 아픈가? 자, 혜성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던 이 순간 방금 뭔가 달라졌는데 여러분 뭐, 찾으셨어요? 뭐야? 가만 누워있어. 너 지금 열 있어. 자, 보세요. 가만히 누워있을 때랑 베개. 밴드를 베개? 붙일 때 달라진 베개? 수아의 쿠션! 어? 오! 완전 다르죠? 이야, 자, 예리한데요? 물어볼 게 뭐야? 어? 너 물어볼 거 있어서 왔다며. 내 이름 알아? 네 이름? 이건 뭐예요? 몰라? 이름은 몰라도 쿠션이 바뀐 건 알지. 자, 확실히 알아보겠네요. 자, 이런 걸 수아는 왜 몰랐을까요? 넌 껌딱지가 딱이야, 딱. 자, 샤워하느라 전화를 받지 않은 수아. 혜성은 황급히 수아를 찾아 집으로 왔습니다. 자, 보세요. 수아야, 박수아! 자, 또 뭐 발견 못하셨어요? 자, 분명히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거 뭐가요? 디지털 도어라? 자, 그런데 바로 도어락은 사라지고 또다시 문고리가 생겨요. 아이고, 희한하네. 와, 같은 집 다른 문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문을 채 닫지도 않고 들어왔는데 오, 열려있죠? 자, 그 사이에 꽉 잠긴 문. 잠깐만요, 금방 나가! 아니 도대체 이 문은 누가 잠근 걸까요? 늦었죠? 아, 죄송해요. 제가 지금 머리를 감는 중이라서요. 자, 함께 점심을 먹게 된 혜성과 도연. 우리 차 변호사님 이번 재판 요구르트로 버틴 적도 있대지 아마. 자, 혜성이 음식을 들이하자 테이블을 확 돌려버리죠? 네. 자, 이 순간 짱변의 손을 주목해주세요. 분명히 집게를 들고 있었죠? 근데
자, 방금 전까지 숟가락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숟가락을 들었다, 집게 들었다. 숟가락 들었다, 집게 들었다. 숨은 그림 찾기네. 어허, 또 숟가락. 와, 와. 두 분 그 판에서 손 좀 떼세요. 이걸 돌려 원활하게 먹을 거 아닙니까? 자, 만능 숟가락도 아닐 텐데 밥 한번 먹기 참 힘드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기억을 잃은 수아를 위해 할 일을 적어놓은 혜성. 자, 수아는 열심히 실행에 옮기는데요. 자, 하나 둘 마스터하고 이번에는 여자친구 사귈 것. 근데 요건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자, 방금 분명히 구겨버렸죠? 네. 자, 그런데 수아가 만지기 전부터 이미 구겨져 있는 종이. 자, 이렇게 볼 때는 분명히 깨끗한 종이였는데 말이죠. 또 구겨졌다, 펴졌다, 또 다시 구겨지고. 수아는 여자친구 사귀기가 정말 싫은가 봐요. 왜냐면요. 당신이 모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수아는 이렇게 짱변을 좋아하니까요. 피해자 민중국이 아직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점점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 잠시 뒤에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